팔 옆으로 열어 상체 트위스트하며 무릎 구부려 볼게요. 발을 넓게 열고 무릎도 밖으로 보내며 내려가 주세요. 호흡 마시며 내려갔다가 내쉬며 올라올게요. 다리 넓게 열어 발끝을 최대한 옆으로 보낸 상태에서 팔 벌리며 내려갔다가 손 안으로 모아 머리 위로 올리며 뒤꿈치 들어 볼게요. 뒤꿈치는 들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들어 발끝부터 손끝까지 부드럽게 움직여 주세요. 귀 옆에 손을 대고 무릎을 밖으로 열어 구부린 상태에서 한쪽씩 옆으로 숙여 볼게요. 숙였다가 제자리로 돌아와 뒤꿈치 들어주세요. 발끝 당겨 한 다리 앞으로 보냈다가 팔과 함께 무릎 가져와 뒤로 뻗어 볼게요. 한 다리 뒤로 뻗을 때 손으로 머리 뒤로 들어주세요. 중심 잡기 힘든 동작이에요. 천천히 동작 따라하며 손끝부터 발끝까지 길어지는 느낌 느껴볼게요. 다리 넓게 열고 척추 길게 늘리며 손과 함께 내려가 다리 잡고 반대쪽 무릎 구부리며 손으로 잡은 다리 후면 근육 늘려 볼게요. 발에 손이 닿지 않는 분들은 무릎이나 허벅지를 잡고 따라해 주세요.
두 손 머리 위에서 준비. 앞다리 발끝은 앞으로, 뒷다리 발끝은 옆으로 두고 복부에 힘주며 천천히 내려갔다가 올라와 주세요. 반대쪽 할게요. 발끝 당겨 한 다리 앞으로 보냈다가 팔과 함께 무릎 가져와 뒤로 뻗어 볼게요. 다리 뒤로 뻗을 때 손을 머리 뒤로 들어주세요. 복부에 힘주고 중심 잘 잡으며 천천히 동작 따라 할게요. 손끝부터 발끝까지 길어지는 느낌 느껴주세요. 다리 넓게 열고 축축 길게 늘리며 손과 함께 내려가 다리 잡고 반대쪽 무릎 구부리며 손으로 잡은 다리 후면 근육 늘려 볼게요. 발에 손이 닿지 않는 분들은 무릎이나 허벅지를 잡고 따라해 주세요. 두 손 머리 위에서 준비. 앞다리 구부리며 두 손 열어볼게요. 앞다리는 앞, 뒷다리는 옆으로 두고 복부에 힘주며 천천히 내려갔다가 올라와 주세요. 두 발 넓게 열어 한쪽 다리로 중심 이동하며 반대다리 무릎 펴볼게요. 반대다리 펼 때 팔도 함께 열어 천장을 바라봤다가 돌아와 주세요. 좌우 번갈아 가며 고관절부터 허벅지 뒤쪽 스트레칭 할게요. 상체 숙여 다리 모으고 등 동그랗게 말아 올라올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스트레칭은 역시
발레테라핏.